네. 제49회 한국방송대상 최우수 가수상 수상자는 아이들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이들은 2022년 톰보이라는 곡으로 음악방송 1위는 물론 MZ세대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대표 K-POP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아이, 안녕하세요, 아이들입니다. 저희 다 같이 이렇게 상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보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떨리는데요.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 저희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I Never Die라는 앨범이었는데 정말 저희한테는 주문 같은 말이었고 그 말을 항상 믿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I Never Die 앨범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큐브 엔터테인먼트 아이들 팀 그리고 팝타임 오빠 그리고 우리 알루 식구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언니 오빠들 스타 시스템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앞으로 더 재미있게 음악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버랜드 사랑해요.